이거 따야 되겠다 언니. 근데 어떻게 여기다 벌집을 줬을까? 몰라. 이거 언니, 네. 내일 새벽에 제가 따. 아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술 담아? 술 담으실 거면 저기 그냥 싹 따드리고 안 그러면 약치고. 아 술 담으면 아니 언니야 술 담으실 거면 제가 그대로 따드릴게. 따서 냉동실에 잠깐 넣으면 애들 기절할 때 담으면 되거든. 그래. 통 하나 준비해 놓으세요 그러면. 그래, 통 있어요. 지금 낮에는 안 되고 오늘은 조심하세요. 그리고 내일 제가 새벽에 올라와서 따드릴게요. 경계를 하잖아 지금. 저도 벌 종류가 이렇게 다양한 줄 요 근래에 알아가지고 무슨 벌인지. 이거는 말벌도 아니고 꿀벌도 아니고. 아유 엊그저께 손가락 굵기만한 벌이 네. 말벌 같은 거야. 손가락 굵기만 왕벌인가 봐. 맞아요. 그게 우리 저 화장실 있는 데 있더라고. 조심하셔야 돼요. 벌은 조심하셔야 돼요. 아까 낮에 벌집을 발견했고요. 지금은 저녁 8시인데 상태가 어떤지 살피러 한번 와봤습니다. 엄청 지금도 아무튼 내일 새벽에 다시 와서 얘네들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아침에는 어떤지 새벽 일찍 와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저희 동네 가게집 앞이고요. 지금 제가 벌집을 따려고 아침에 지금 일찍 나왔습니다. 아 이 녀석들이 새벽인데도 바깥에서 저렇게 있네요. 원래는 겨울에는 새벽이면 애들이 다 이렇게 잘 안 보이던데. 아 좀 위험할 수도 있겠어요. 잠깐만요. 제가 좀 따볼게요. 일단 고무장갑을 끼고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자 벌을 이렇게 해서 벌집을 땄어요. 얘네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안에서. 우와 이렇게 해서 가게집 앞에 붙은 천장에 붙은 벌을 제거를 했습니다. 지금 새벽 5시 반이거든요. 일부는 자고 있었고 일부는 밖에서 부초를 서고 있었는데 이 녀석들을 소탕을 했습니다. 벌집은 그렇게 큰 건 아니었는데 원치 얘네들이 싸납게 굴더라고요. 설마 얘네들이 일회용 봉지 안에 지금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날아가진 않겠죠? 이거 어저께 가게집 앞에서 왕언니가 한 방 쏘이셨어요. 그리고 본인도 거기 처마 밑에 벌집 있는지 생각도 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방 쏘이셨는데 뭐 지금은 좀 가라앉으신 것 같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벌집을 제가 위험하지 않게 조심조심해서 땄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본능적으로 다들 애들이 위로 올라가네요. 그쵸? 꿀벌이 아닌 벌들은 전부 죽여야 된다고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제 언니에게 이 벌을 인수인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니 벌 땄어요. 깜짝이야. 아유 깜짝이야. 위험해서
쏘이지 않고 잘 안전하게 땄어요. 잘 땄지 언니. 몇 번 따봤거든. 얼마나 가리운지 나 얘기해주세요. 물린데 한 방? 이거 물린 거. 이렇게 집으려고 가려. 가리워. 벌침 맞았다 생각하셔야 되겠네. 벌침. 어떻게 뭐 하실 거야 이거? 이거 아니 술 담으면 좋다고들 그러대. 그러면은 얘를 언니 냉장고에 냉동실에 한 5분 정도 넣어놨다가 얘네들이 기절해 그러면은. 그럼 꺼내가지고 지금 술을 술병에다 담아놓고 그 이걸 거기다가 쏟으면 돼요. 제가 해드려요? 아니야. 이 벌술이 허리 아픈데 좋다 그러나요? 몰라. 저 텔레비에 자연이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나와요. 나는 자연인이다를 너무 많이 보시는 거야. 나? 아니. 그걸 엄청 좋아해. 그런 프로를 다 좋아해. 딴 프로보다. 한 방 쏘이신 거야 그럼 그저께? 딱 한 방? 그랬나봐. 아우 막 머릿속에서 그래서 팔을 막 이렇게 하는데 탁 쏘고 가더라고. 아니 어떻게 처마에 그렇게 벌집을 잤는데 모르셨지? 아니 저번에 봤어. 한번 봤는데 저거 어떻게 해야지 했는데 잊어버렸어. 어우 많이 부셨네 아직도. 엄청 가려워. 일부러 벌침도 맞는데 뭐. 이거 맞고 하나 봤어. 그래도 벌침이 조그만 거니까. 제가 예전에 아주 그 뭐야 냉면대집처럼 큰 벌집을 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잡으면 볼을 어서 이제 큰 거 찾기만 하면 집어넣으려고. 아니 벌들도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이렇게 젓가락으로도 잡았어요. 전 예전에. 아우. 꽃에 앉아 있잖아. 젓가락으로 싹 잡았어. 꿀벌은 잡으시면 안 돼, 언니. 꿀벌은 안 돼. 이런 말벌이나 뭐. 아, 쌍사벌이 가는데 이만해, 이만해. 이만하게 윙 다녀. 위험해요. 조심하셔야 돼. 진해의 풍경이 이렇게 무서운 여자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저거 말벌인데. 아주 오래된 흙집인데, 이 갈대를 엮어서 진흙을 발라서 만든 집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또 처마에다가 말벌인 것 같은데 집을 짓고 있어요.